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네. 차 교수님 말씀대로 오메가3가 체내에 들어오면은 DHA 그리고 EPA로 나눠지게 되는데요. 이 중에서 특히 DHA 성분은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또 신경을 구성하기도 하고 특히 신경과 신경 사이에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는 신경 호르몬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DHA 성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즉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이런 뇌 기능을 향상시켜서 읽기 능력이라든지 학습하는 능력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. 특히 지금 식물성 오메가3를 말씀하셨잖아요. 이 식물성 오메가3가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영양제로 많이들 보충을 하잖아요. 맞아요. 저 역시도 그렇고요. 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 가시면은 오메가3 지방산이 좀 들어있는 영양제들이 있습니다. 그럼 일반적으로 잘 보시면요. 꼭 그려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. 물고기. 생선 있어요. 예, 생선에 그려져 있죠. 그래서 생선에서 얻게 됩니다. 그런데 생선에서 얻었다는 얘기는 그 속에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어느 분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든지 콜레스테롤 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콜레스테롤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으니까요. 그럴 때는 이렇게 사체인지와 같은 식물성 오메가3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. 왜냐하면 식물성 식품에는 이 콜레스테롤이 없거든요. 또 오메가3, 이렇게 오메가 지방산을 이렇게 동물성에서 추출을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류에서 추출을 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수은이나 납 같은 중금속 이런 거에 대한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모든 생선은 뭐 다 중금속으로 오염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먹이사슬에서 이게 상층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즉 큰 물고기일수록 이 중금속 오염도가 점점 더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중금속으로부터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식물성 오메가를 좀 원하신다면 4차인치가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이렇게 좋은데 현미하고 4차인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음식이 나올 수 있을까요? 네,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. 내장 지방 쭉쭉 빼! 죽! 예. 자, 오늘 죽입니다. 쭉쭉 빼! 죽! 자, 준비물은요. 현미, 4차인치, 그리고 소금. 간단하지요. 자, 조리 방법입니다. 첫 번째, 불린 현미와 4차인치를 믹스해 곱게 가시고요. 자, 두 번째, 냄비에 곱게 간 현미와 4차인치에다가 이제 물을 붓고 어느 정도 걸쭉해졌다 싶으면 소금으로 간 좀 해주시고요. 그 뒤에 다 된 죽에다가 4차인치 가루를 이렇게 소르륵 뿌려주면 끝! 네. 소르륵 뿌려서 나온 거예요. 그렇죠. 소르륵 뿌려줘야 됩니다. 소르륵. 예. 아니 이게 4차인치를 갈아서 이제 뿌렸더니 굉장히 고소한 향이 있어서.